비법 양념 그 진가 인정받아 특허까지 받았다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비밀이거든요. 그래요? 엄마 때부터 저 애들도 안 가르쳐줬어야지. 양념은 50년 손맛전세 하이라이트. 경력 2년의 아들에겐 먼 산이 따로 없다. 50년 한결같은 맛. 처음 방식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옛날부터 해놓은 거니까 그릇상 지금 사이즈 바뀌었지.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 쓰던 게 안 나요. 반백년 비법. 양념갈비 숙성시키는 냉장고에도 숨어있다는데. 전기는 노. 오직 얼음만으로 냉장 효과를 내는 얼음 냉장고가 숙성의 비밀 열쇠. 얼음에 넣으니까는 일정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맛이 변함이 없어요. 장사 시작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꺼트린 적 없다는 연탄불 또한 맛의 비결. 흔치 않은 연탄 테이블과 의자가 세월의 깊이를 말해준다. 의자는 저희 아버지께서 만든 게 거의 다예요. 이게 앉으면은 그래도 맞는데 요즘엔 나오는 거는 이렇게 못 먹어요 사람들이. 이른 시간부터 갈비맛 찾아온 손님들로 문턱이 닳고 소박함이 입맛을 돋우고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갈비의 맛은 유일무이 이곳 맛의 진미요. 갈비 뜯는 맛에 배가 아무리 불러도 멈출 수 없다는데. 진짜 질리지가 않고 먹어도 땡기는 맛. 진짜 맛있어요. 그 당시에 뭐 서민도 오갈 때였고 도루설 축구배하고 갈 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너무 잘해주니까 시시거지 오게 되었고. 네. 이 맛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갈비 먹은 후 먹는 한 그릇 잔치국수도 별미. 잔치국수도 이곳만의 특별함이 숨어있고 향수를 자극하는 식당의 변함없는 모습도 단골 발목 잡는 숨은 공신이라는데. 이 술상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술상이? 아무리 술을 먹고 소리를 치고 때리쳐도 이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주는 이 술상. 변함없는 이곳이 단골들에겐 고향 같은 곳이 아닐까? 어머니의 비법을 그대로 고수하며 아들들에게 전수하는 이유 있다는데. 내가 없어지더라도 얘들 대 또 대를 계속 이어서 메차리라는 일도 하고 싶어요. 주꾸미 볶음으로 유명한 인천의 만석동. 초행은 헤매고야만 하는 외진 곳에 40년 전통의 원조 맛집이 있다. 제 아무리 외진 곳에 있다지만 맛에 당할 장사 없으니 장내는 주꾸미 볶음 찾아온 단골들로 바글바글 넘쳐나고 세대불문 모두에게 인기 만발이다. 주꾸미 볶음 맛의 비밀은 원조 할머니의 온고집 손맛에 있다. 주꾸미와 한평생을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할이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몰라 연수도 나도 몰라 잊어버려서. 다 멍뚝해졌어요 칼이. 다 이만하던 건데 다 달아줘서 뒤로 갈아서 그냥 안 늘만 문질르고 해서 그래요. 눈이 보배어 손이 저울이라 깊은 맛 내기 위해 100인분 넘는 양을 한꺼번에 양념한다는데. 옛날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그래갖고 몇인지 몇 그럼을 몰라. 그러니까 손대중으로 아 요만큼 넣으면 간이 맛같다. 그야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40년 노하우. 할머니 손맛의 결정체 되겠다. 양념을 따로 해놓고 시질 않고 옛날 식으로 그냥 그때 바로 직속해서 썰어서 바로 넣지 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발효시켜서 넣는 게 없어요. 음식의 기본은 좋은 재료를 쓰는 것. 특명받은 아들이 싱싱한 주꾸미 공수 위에 발로 직접 뛴다는데. 부르는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색깔이 일단 보면 이렇게 검해요. 진하고요. 최상의 주꾸미로 살아있는 국산 주꾸미만 고집한다는데. 한 30년 됐어요, 30년. 제가 들어 물건 좋은 것만 가져가고 더러워서 못 가져가. 그래요? 호구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아들도 거쳐야 할 통과 의례 있으니 깐깐한 어머니의 확인 절차. 지금껏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다는데. 많이 잡아갖고 와야지. 물건 사왔다고요. 물건 사는데 물건 살 때 죽은 거는 사오지 마. 아 노인이면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주라 사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원을치. 할머니 온고집 꺾을 자 누가 있으랴. 무엇이든 당신의 손 거쳐야 하는 건 당연지사. 주꾸미 손질부터 채소 손질까지 직접 하고야만 한 온고집 또한 40년 맛의 비법. 어머님 직접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하시네요. 해야지. 내가 해야 돼. 오만 거 다 챙겨놨다니까니. 감초할머야 감초할머야. 손님은 가족이라는 감초할매. 어찌 가족에게 소홀할까. 자그만 더 달라고 그래. 자주 왔나 봐요? 아 말도 뭐하고 물어봐 언제서부터 왔나. 16살 때 그럼. 그때부터 와도 됐잖아. 30년 단골 주꾸미 볶음 맛있게 먹는 노하우도 있단다.
손님들 주꾸미 볶음 맛본 순간 이구동성으로 단골된다는데. 그러니까 아, 딱 먹기 좋을 만큼 쫀득쫀득해요. 그 양념이 중독성 있어요. 주꾸미 먹다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주꾸미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주꾸미 먹다가 천생연분까지 많았다는 손님부터 골수 팬까지 단골들이 할머니에겐 힘의 원동력.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니까 힘이 나요, 힘이. 그 재미로 나가서 힘든 줄도 몰라. 놀러도 안 댕겨, 그래서 내가. 새벽 3시,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경북 영덕 축산항. 대게로 유명한 이곳에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명물이 있으니 바로 제철 맞은 물가자미. 요즘 영덕에서는 물가자미 잡는 재미가 톡톡하다는데 그물 넣고 2시간, 일출과 동시에 어부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보기 전엔 예측 불허, 그물 서서히 올라오고 순식간에 금은보와 쏟아지듯 다판이는 물가자미로 뒤덮인다. 우측에 눈이 있는 물가자미는 양식이 불가능해 100% 자연산이라는데. 그래 성질이 급해가지고 배에 올라오면 금방 죽어버려요. 이게. 이런 성질도 하면 엄청나게 먹을 수 있지. 성질 급한 물가자미 신선도 유지 위해 잡은 즉시 선별 작업 들어가고 어선도 차고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물가자미 상륙하기 무섭게 숨가쁜 경매 시작된다. 물 좋은 물가자미 오가는 손길 속에 몸값 책정 들어가고 영덕 어민들 효자로 등극한 물가자미 싣고 전국 입맛 사냥에 나선다는데 어떻게 해먹어요? 해도 해먹고 구워먹고 또 찜해먹고 주로 찢어먹고 하는데 주로 해먹는 거. 100% 자연산 물가자미 요리 영덕 동네방네 안 하는 곳 없건만 1939년부터 지금까지 간판도 없이 오직 맛 하나의 승부를 건 물가자미 물회집이 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니? 이 안에 뭐가 있는? 이거 단지 있잖아. 보물단지 숨겨놓듯 꼭꼭 숨겨놓은 장독에 장수 비결이 있다는데 고추장부터 묵힌 된장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손수 담궜단다. 처장은 항상 한 100일을 삭국하던. 100일을 삭국한다고요? 3개월 동안 삭국한다고 처장은. 오. 거기 내 비법이고. 시어머니 장맛에 며느리의 노하우가 더하니 맛도 두 배. 그건 100년이 다 돼가 알지요? 7, 80년 안 되겠습니까? 할머니 나이가 연세가 아마 80, 90 나 돼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대를 이은 며느리와 아들이 횟감상만하는 모습은 꼭 지켜본다는데. 기도 미고. 니 뭐하다 얘네 내 소심하면 60년, 70년 동안 하다가 매니를 물려줬다. 전수받은 물회 비법의 또 하나는 바로 물. 물맛 좋기로 소문난 인근 약수터에 매일 물을 받아간다는데. 가자미 맛도 좋아야 되죠. 물맛도 좋아야 되니까 물에다가 한번 다져 보시면 뭐 알 겁니다. 단골들에겐 메뉴판도 필요 없다. 물에. 물에. 60대 며느리의 손끝 따라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60년 손맛이 재현된다. 왔습니다. 물회 맛있게 먹는 법 따로 있으니 초장 비벼주고 물은 취향 따라 조절한다는 것. 속풀이 해장국으로 유명한 매콤하고 시원한 물가자미 물에 한 숟가락 뜨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단골 손님에게 이곳은 집이나 매한가지. 감사합니다. 건배! 물회 한 숟가락이면 근심 걱정까지 사라진다는데. 속이 시원하게 푹 늘어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밥을 말아가지고. 반백년의 깊은 맛, 고향 사람들이 인정한다는데. 제가 철 들어가서 먹었으니까 한 30년 넘지. 고향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해맛 때문에. 이곳에 엄마 갈게요. 손님과 주인이 아닌 가족 그 자체. 어디 가고 싶어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진 못하지. 변화무쌍한 세월 속에 고정불변 손맛과 일편단심 단골이 만들어내는 장수 맛집의 하모니. 강사는 변해도 장수 맛집의 한결같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크기는 작지만 그 쓰임새가 알찬 미니 사이즈 물건들이 지금 일본에서 인기입니다. 지름 4.5cm의 미니 햄버거는 안성 맞춤 간식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고 가운데 손가락 길이의 초미니 다리미는 싱글족의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작아서 더 알짜 대접받는 일본 초미니 세계를 VJ 카메라가 공개합니다. 작아서 돈 된다. 돈 주머니를 불려주는 일본 대박 시장의 비밀은 사이즈. 좀 더 작게, 좀 더 알차게. 맞아요. 귀여워요.